어, 뭐야? 모니카 아니야, 모니카? 아, 모니카 아니야. 재미없냐고, 재미없냐고. 나 서운하잖아. 그게 아니라 사실 전 이 얘기 한 세 번 들었어. 나도 들었어. 못 들은 척해. 나 속상하잖아, 지금. 아이키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키시는요, 센스맛집 리더, 아, 센스파. 오, 센스파. 우리 아이키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MBC 월드 오브 댄스에서 사회를 기록하시고, 한국 왕전대 왕후 만들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흥 많고 센스 넘치는, 예. 그런 댄서로서. 연우의 그 원초적인 동작에서도 이런 안무 영감을 많이 얻으신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제일 신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초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에서 또 영감을 얻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거기서 한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후크루의 막내 동생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저는 되게 새로운 거를 좀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수, 우리는 박수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자전거를 만드시고. 아, 이거 대박이었어. 화살표를 만드시는 거나. 근데 한 가지 좀 놀라운 점을 제가 제기할 게 있는 게, 이 우산을 막 접었다 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카니발 무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 혹시 이거 보고 잠깐 따라 하신 거 아니지? 표절 논란을 제가 좀 제기하려고 왔어요. 어머, 대박. 떳떳합니다. 오케이,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재재씨 이 무대를 못 봤고. 당연히 못 보셨겠죠. 예, 나만 보니까. 어쨌든 나의 카니발 제니발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니었다는 걸로. 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적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짤로 많이 당하십니다. 뭐지? 뭐지? 아기 요리 짤. 아. 모피와 친구들에 나오는 아기오리 닮은 걸로 많이 뜨시는데. 어머. 그 저기 뭐냐, 연신내 계시잖아요. 저희는 1번 출구. 연신내 계시잖아요. 저희는 1번 출구.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여기까지 나오면서. 너무 기특해서 막 눈물이 여기까지 나오면서. 너무 똑같죠. 근데 이거를 노재 씨가 좋아요를. 아, 노재야. 노재 씨가 아이키 씨 게시글을 뭐 찾아보신 거예요? 뭐야 이거는? 아니. 어, 노재가 저를 진짜 좋아하나 봐요. 왜 그래요? 약간 쑥스러움 타요 저한테. 아이키 언니는 수우파를 나오기 전부터 유명했어요. 아, 그쵸 그쵸. 팔로우는 이제 안 걸었지만 많이 봤어요. 피드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제 본보기셨거든요. 많이 보고 그때 둘러보게 뜨고. 이게 막 원래 워낙 좋아했었어가지고. 짱구랑 수지 같다고. 어머, 어머. 아, 똑같다. 어, 여자로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 아하! 귀여워! 아, 언니는 무심하게 봐야 돼. 멋있는, 예, 리더의 모습이 있었죠. 우리 윤경이. 저희 윤경이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섹시했습니다. 너무 멋있어. 예, 오, 이걸 보고, 예, 많은 분들이, 아, 내 스승이 저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재치 있게 분위기 전환해주는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무릎 꿇고 죽을 때까지 섬긴다.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아까 그분처럼 무릎 꿇고 섬긴다. 윤경 씨 어떻게 뭐 섬기시던가요? 아, 윤경이가 되게 고마워했어요. 당연히 고마워했겠죠, 알겠지? 아, 근데 저는 원래 항상 이러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그 순간에. 어차피 윤경이가 너무 섹시하고 원래 그런 매력이 너무 넘치는 애인데 분위기 들까 봐 거기서 이제 다 줘봐줘봐 하면서 제가 좀 즉흥적으로 그랬던 행동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엄청 멋있었어요, 현장에서도 진짜. 그때 그 이 윤경이를 찝은 게 우리팀이야. 아, 아, 맞네. 아, 맞네. 뻘쭘. 나도 내 동생 지켜야 되는데. 난 할 수 없어. 나도 마이크 달라야 되나? 아, 그리고 우리 아이키 씨가 그 제주도 가서도 이 팀원들이랑 이런 거 막 찍으시더라고요. 아, 이거 레전드죠. 아, 예뻐. 제주도 가서도 계속 이런 거 찍어야 되면 솔직히 제가 팀원이라면 약간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저 때가 이제 틱톡에 중독이 돼 있을 때여가지고. She's a very kinky girl.
예쁜데 보면은 와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때 저희는 무조건 틱톡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이 있었고 예쁜 곳을 보면 틱톡으로 딱인데? 요런 야 여기 딱이야 여기 딱이야 뜬다 이거 뜬다 약간 이런 거 어디 갈 때마다 그러면 재고 다니시고 네 어떤 장소에서 딱 가면 딱 그 감이 오세요? 뭔가 구도가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 데 있죠 이 세로의 영상에 적합한 그런 네. 구도 그리고 옆에 이런 의자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사실 저거를 이제 찍고 나서 살짝 세로로 살짝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길어지거든요 비율 주작을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아이폰에 보면은 이렇게 세로 이렇게 늘리는 거 있어요 그걸로 한 6, 7 정도 늘리면 딱 저 비율이 나오거든요 어쩐지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크더라 어쩐지 우리만 땀꼬만 줄 알았네 네. 오케이 얘들아 적어놔라 우리도 틱톡 열어야지 잘 좋았어 어. 아 우리 또 이제 노지 씨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침착팟입니다 아 We are young and wave wavy 우리 리더로서 젊은 패기로 굉장히 많은 분들과 뭉치셨어요 그리고 헤이마마 이번에 안무를 만드시면서 네. 엄청난 신드롬을 지금 일으키셨는데 김무열 씨부터 슬기 씨 레드벨벳 슬기 씨 예. 우리 또 신비랑 엄지 씨랑 비비지 우리 영지 씨까지 예.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는데 뭐 어디 나가서도 계속 많이 알려주고 계시지만 사실 누가 이 춤을 다 따라 춥니까? 딱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요것만 그냥 추면 있어 보인다 이게 출 때 상체를 좀 이렇게 같이 흔들면서 골반이랑 어렵잖아 그리고 박수 칠 때 이렇게 그냥 치는 것보다는 골반을 또 해야 돼요? 골반을 이렇게 흔들어주시는 아니 왜 다 알려주고 갑자기 우당탕탕탕 언니 자신감 있게 해요 야 잘했어 민망하네 짱구 아까 짤을 따라 하셨는데 사실 짱구는 우리 노제 씨였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사랑니를 빼셔서 노제 씨 나오는 콘텐츠가 그래서 사실 부어있는 콘텐츠가 훨씬 많아요 지금 그게 콘텐츠가 하나하나 공개되면 네. 국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괜찮아지셨네요 네 예 아,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팬분들이 이런 귀여운 모습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노제 여보라는 아예 대명사가 생겼어요 근데 이분들이 노제 여보를 찾아보는 노제 씨의 모습을 예상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냅다 들어 누워서 아마 서치를 하고 있진 않을지 인간적이야 인간 ISFP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 가면 사실 누워있을 수 있는데 왜 일어나 있는지 아 당연히 눕죠 누워 계세요? 아니 전 잘 안 누워요 저도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앉는 파랑 누워있는 파가 있어요 저도 눕는 파인데 그걸 왜 일어서 있지? 누워있으면 잠만 자서 어? 누워있어도 할 게 진짜 맞아. 많거든요 진짜 편해요 맞아 엄청 편하죠 이렇게 엄청 편해 저 이렇게 할까요? 편하긴 하네 아우 좋다 아 좋다 이게 좋네 아이. 밥 먹고 누우면 제일 좋지 뭐 네. 아 그리고 요런 영상을 또 발견한 게 있어요 ISFP이셔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들대시더라고요 말려 이렇게 갈 것 같아 이렇게 갈 것 같아 아니 말려 아 이렇게 잡으면 아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슬로우를 거는 거야 바들바들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약간 맨살이다 보니까 제가 손에 막 땀이 났는데 이걸 또 잡으면 무리할까봐 무리할까봐 어떻게 이해하세요 모니카쌤? 아니 저는 막 코로나티도 해가지고 아 그게 맨살이어서 내가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요 ISFP 정말 못 살아 예. 근데 사실 이렇게 힘을 비축해 주실 필요가 좀 있는 게 우리 진짜 과거 댄서 영상들이 이때부터 지킴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저 사이버고틱한 고글이랑 옷이랑 머리 스타일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저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림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댄서가 유명해지면 방송에 잘 안 쓰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젠 댄서에 지킴까지 올려주니까 뭔가 신선하고 너무 좋다 궁금한 게 너 저거 찍을 때 의식하지?
아니 근데 직캠 이거는 직캠은 찍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뜨고 나서 알았어요. 아 진짜?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음방을 할 때 머리를 가다듬기 시작하고 머리를 가다듬기 시작하고 안경을 조금 이렇게 보고 의식 이런 이 문화가 생긴 게 진짜 너무 좋은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노제 여부 수고했어. 동콜미에서는 라치카 시미즈랑 리안 씨도 계셨고 댄서분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뭐 의뢰가 가고 아티스트 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한번 작업하고 다음 앨범 나올 때 아, 또 하고 싶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안무 디렉터 분께서 섭외를 하세요. 한 명 한 명씩 그러면 이제 안무를 주고 그 얼마나 그 시간을 주나요? 그 시안 영상 같은 걸 찍을 때는 이제 하루 만에 외워서 새벽에 몰아서 확 찍고 바로 시안 영상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아니 그 윤정쌤이랑 팀 저작권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 저희가 비은정쌤 인터뷰했을 때 근데 아무리 그렇게 그 안무를 짜도 저작권이 사실 춤에는 없잖아요. 없죠. 작사 작곡가들은 죽어서도 저작권이 한 70년까지 나오고 이게 다 대대손손 물려지는데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약간 허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등록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춤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요 동작에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 등록 등록 근데 내가 이 저작권 이거 등록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할래 이러면 괜찮아요. 아 애매하게 뺏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저작권 대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가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한 거는 좀 아티스트들이 약간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미국에서 실제로 저스틴 비버랑 이런 분들이 이제 했던 계약이 있는데 그 안무가랑 계약을 할 때 이 저스틴 비버가 이 노래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안무가한테도 몇 프로가 지급이 된다. 사용료인 거죠. 사용료. 실현을 할 때 그것이 사용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현실성이 있다. 어머 이거 빨리 들어와야겠다. 민정 씨 부자 되는 거 한 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빨리. 이거 할 때마다. 에이 떨 때마다. 이거 해가지고 때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지금쯤 저기 한강뷰 아파트는 이제 진짜 샀어야 됐는데 정말 한 거 많은데 여기 어디 근처가 내 집이었을 텐데 노재 씨도 이거 저작권 들어가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 난리 나지. 나 한 명 따라할 때마다 지금 또롱또롱또롱또롱 이렇게 올라가는 얼마나 행복해. 이거 진짜 떼돈이지. 진짜 개부자. 개부자. 나름 말하면 하고 계셨구나. 제가 이제 스우파를 통해서 많이 있게 많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발언은 언니가. 다 조용해. 내가 할게. 난리 나지. 우리 리정 씨로 넘어갈 때가 됐죠. 이제 리정이 차례야. 리정 타임. 드디어. 리정아 힘내자. 드디어. 어떤 파로 저희가 해봤냐. 에네르기파. 리정 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1998년생 8월 9일생 맞아요. 예, 어린 나이지만 커리어가 어마무시합니다. 17살 때 아주 세계적인 댄스 크루 Just Jerk 맞습니다. 공채 1기에 첫 여성 크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세계 무대를 휩쓸고 다니세요. 이 심사위원분들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왜 기립을 했냐 리정 씨의 무대를 보고 기립을 한 겁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물론이고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도깨비 난장이라고 저 진짜 그 크루로 서시고 바디락이라는 또 세계적인 대회에서 한국 최초 우승 아우 정말 못 살아. 감사합니다. 18년도 말에 나오시고 이제 아이잭스 쪽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러면서 뭐 난리 나죠. 예, 뭐 트와이스에 거의 모든 춤을 다 하셨어요. 댄스에 I can stop, 뭐, 보이치 워너비, 뭐, 넛게춤이라든가, 뭐, 덤덤, 전소미 씨의 덤덤이라든가, 뭐, 선미 씨 보랏빛밤, 여자애들 덤디덤디. 각 가수별로 그러면은, 리정 씨가 파악하는 어떤 특징이랄 게 있겠네요. 다 알고 있겠네요. 있죠. 뭐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트와이스 거다. 트와이스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궁금해. 근데 있지 같은 경우는 좀 반대고 예지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 예지가 좀 다른 춤을 추고
와. 그리고 이제 선미 언니 같은 경우는 선미주. 살랑살랑. 제가 최근에 작업한 리사 언니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죠. 너무 똑똑하다 진짜. 아니 진짜 한남 더힐 한 채 줘. 아파트 좀 치고. 묻지다 리저. 그리고 보면은 특히 제시 씨 구찌 영상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이걸 보면 리정이랑 제시가 대신 화내주는 기분이라고. 막 갑자기 화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영상인 게 전성기 때 나왔어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절차는 뭐 막 이런 식으로 살짝 온갖 루머들과 여러 가지가 많았어가지고 정말 팀빨 없이 그냥 인정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그 다음 연도를 시작할 때 저 영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1월달. 아~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 있었구나. 맞아요. 진짜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네. 와 대박이다. 역시 ENTP야. 아 맞아 완전 ENTP. 내 위치에선 너네 숨도 못 쉬어. 제일 좋아하는 가사. 너네 숨도 못 쉰대. 아 요런 게 있죠. 약자? 난 약자였던 적이 없는데? 내가 약자? 나는 한 번도 약자였던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보여줘야지. ENTP 모먼트? 기억해뒀다가 정색 돌아버린 눈과 표정. 약자네 하다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돌연 냅다 결항간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접신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죠. 나만의 접신 모먼트? 네. 아 그쵸 아무래도 뭔가 어 언니 나한테 지금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 맞아 이런 느낌. 근데 말투가 리정 씨가 굉장히 귀여워요. 노재 씨와 좀 비교를 많이 하셨던데 스트릿 우먼 파이터 쌍화 역시 꿀잼이었다 그리고 우리 팀 역시 꿀이었다 간다. 노재 씨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좋아할 순 없지만 덤덤이 어디 있었든 노력하는 사람이 될게요. 아 부끄러워. 이런 것들 그리고 치킨 먹는 것도 노재 씨는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있겠다 라고 하고 리정 씨는 닭다리로 양치하는 스타일. 야 프로답게. 저렇게 찍히고 있는지도 몰랐어. 닭다리도 원래 양치하면서 드신 스타일? 너무 이런 분들이랑 치킨 먹으면 이제 제가 다 먹을 수 있어. 언니 두 개 먹을 동안 한 8개 먹을 수 있어. 얘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예. 게이너 그런데 이때 춤을 출 때 모니카 쌤한테 이렇게 아, 하시는데 춤 받아주는 거 회식에서 막내 재롱이 막내 재롱이 행남을의 부장님 아니냐고. 근데 저 이것도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데요? 저한테 모니카 언니랑 립지 언니가 제가 절크를 나오고 나서 다음 사수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저한테 제가 원래 프리스타일하는 거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뭔가 좀 많이 꺼내줬어요 그거를. 우리랑 같이 연습하자고 막 세션을 하자 해서 제가 처음엔 좀 벌벌 떨면서 갔는데 매주 목요일 새벽에 저 모멘트가 딱 왔을 때 당연히 여러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워지고 싶었지만은 그냥 언니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언니들 덕분에 저 무대에서 안 쫄고 하니까 그래도. 오. 이제 술파에서 오랜만에 정이 프리스타일을 보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러는데? 끝나자마자 너무 늘었다고 진짜 미쳤다고 막 계속 그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신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분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영상을 찍으셨더라고. 아이고 나 진짜 뭐야? 결국 부끄러워하잖아 결국은 내가. 야 와서 밥 먹어라. 진영 왜? 시끄러. 이게 무슨 대체 왜 찍은 건지 모르겠어. 아니 뭐야 뭐야 저게? 누가 생기부 채우려고 만든 UCC 같다고. 왜 찍으신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걔가 잘못한 건데. 누군데요 그 사람이 왜 시켰는데? 후원이 엑스 보이프렌인데.
아 미안. 야 이거 까야 돼. 이거 난 죽을 수 없잖아. 아 sorry. 제 엑스보이프렌이 외국인이에요. TMI를 많이 알게 되네. 예. 주제가 뭐야? 이랬더니 춤잘 추는 동양인을 미국에 알리고 싶대요. 아 그런 의도였어요? 근데 그냥 놀림만 받고 있어. 몇 년 되신 거예요? 이거? 1년밖에 안 됐어. 1년 전 영상인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한 5년을 받았는데 아니 이게 CC가 아니었어요? 아니 나름 근데 이 영상 찍어준 사람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찍어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춤 영상 이런 거를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걸 뭐 코레오그래피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레오가 뭔지 자기가 기존에 좋아하는 스타일과 베이스가 되는 스타일을 접목시켜서 만들어내는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금 베이스가 되는 장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베이스가 되는 장르 그럼 노제스는 힙합인 거예요? 네 전 힙합이고 리정 저도 힙합. 저도 힙합이요. 다 힙합하네? 아, 전 힙합도 하고 라틴도 있어요. 맞아. 네, 라틴으로 뭐 어떤 루틴을 짤 때는 이제 라틴 코레오그래피라고 해서 제가 그냥 스스로 부르고 있어요. 모니카 쌤은 어떤 게 베이스세요? 저요? 되게 다양한 언니 올 장르. 진짜 몸을 쓰는 기초는 팝핀에서 온 게 많고요. 근데 음악을 해석하는 것들은 좀 힙합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죠. 아 이제야 이해가 가네. 그래서 힙합하면 힙합 베이스 대체 뭐지 했는데. 네. 근데 중요하지 않은 요소예요. 아.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멋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어. 저희 일단 네 분 오늘 오시기 너무 힘들었던 만큼 소감을 좀 여쭈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어떠셨어요 우리 모니카 씨?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키보다 웃긴 사람 처음 봐가지고 댄서게 제재예요 제재. 또 불러주실 수 있으면 감사한데 뭐. 아니 우리 효원 씨네 댁 집들이 가야죠. 꼭 와주세요. 제가 순위 계속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키 씨 어떠셨어요? 우선 제재 씨 뵈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 좋고요.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즐기다 가는 것 같고 특히 멋진 이런 리더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제 얘기뿐만 아니라 옆에서 막 닭다리 얘기하고 이게 너무 그냥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아, 지금 와, 이 순간이. 진짜 이때도 멋있다. 아, 진짜. 아, 어떡해. 네, 그래서 너무 다들 감사드려요, 진짜. 우리 노재 씨 어떠셨어요? 문명특급은 봤었거든요, 항상. 관심 있는 가수가 아니어도 문명특급은 봤었어요. 문명인이셨네! 뭐 앞으로도 또 다른 댄서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이 열기가 조금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안 식을 거예요. 리전 씨 어떠셨어요? 아 저는 옛날에 에어팟 케이스 만들러 다니실 때 완전 봤었어가지고 진짜 꼭 만나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춤이라는 문화와 콘텐츠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그 발판이 뭔가 딱 첫 시작인 것 같아서 당연하죠.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받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에 우리는 뭐 가족이니까 Family 이렇게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분바야 파파바바파 야야야 착! 요거 착만? 요거 착만? H1! 아 여기가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안 보여? 연습하고 있는 거? 지금 창균이 안 보여 지금? 야 지금 안 보이냐? 야 안 보이냐고! 소주 한잔 먹고 올걸 그랬어. 지금 바이브가 오케이 알겠어.